안녕하세요. 봄 향기 한가득 안고 온 취나물의 제철이 왔어요. 취나물은 향긋하고 쌉싸름한 맛이 특징이지요. 초간단 양념 재료로 취나물 무침을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생 취나물 400g을 준비했어요. 건 취나물은 사계절 드실 수가 있지만 생 취나물은 제철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지요. 상한 잎은 제거해 주세요. 줄기를 꺾어보아 잘 꺾여지면 부드러운 것이고 꺾이지 않는 것은 억센 것이니 칼이나 가위로 여러 개 모아서 잘라주세요. 4월까지의 취나물은 부드럽고 싱싱하여 별로 다듬을 것도 없어요. 별로 다듬을 게 없어도 몇 개씩 모아서 가볍게 털어주세요. 4월 중순이 지나면 야생 취나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며 줄기 빛깔이 붉은색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조금씩 억세지며 향도 점점 강해집니다. 흐르는 물에 살랑살랑 흔들어서 3번 정도 깨끗이 씻어주세요. 큰 냄비에 소금 한 큰술을 넣고 물 2리터를 부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물을 끓여주세요.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뚜껑을 열고 취나물을 넣어주세요. 아래쪽이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 가면서 데쳐주세요. 어린 취나물은 1-2분 정도, 조금 억센 취나물은 3-4분 정도 데쳐주세요. 취나물은 시금치와 비교한다면 많이 억센 편이에요.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하나 꺼내어 줄기를 눌러보아 줄기가 살짝 들어가거나 한 줄기를 찬물에 씻어서 먹어보고 취향에 따라 식감을 판단합니다. 4월 중순 취나물 기준 저는 약 2분 정도 데치니 줄기에 아삭한 식감도 좀 있고 먹기에 딱 좋았어요. 먹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더 오래 데치거나 덜 데치거나 판단해 주세요. 취나물은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니 이가 약하신 어르신이 드신다면 좀 더 오래 데쳐 부드럽게 해주세요. 찬물에 한 번만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맛, 향, 영양분을 조금 더 살릴 수가 있어요. 데친 취나물을 여러 번 헹구면 맛과 향이 빠집니다. 재반에 받쳐서 물기를 어느 정도 빼준 후 힘을 적당히 줘서 물기를 짜주세요. 뭉쳐있는 것을 풀어주고 적당한 크기로 듬성듬성 썰어주세요. 취나물은 시금치에 비해서 줄기가 좀 더 억세므로 어느 정도 썰어주면 먹기가 편해요. 하지만 취향에 따라 크게 붙어있는 잎만 조금 분리해주고 길쭉하게 그대로 무치면 시각적으로는 더 예뻐요. 취나물을 볼에 담아주세요. 마늘 3개는 빻아주세요. 김치나 겉절이, 나물 등을 무칠 땐 생마늘을 바로 빻아서 하면 신선하고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가볍게 한 큰술이 나옵니다. 볶은 통깨 듬뿍 한 큰술은 거칠게 갈아주세요. 마늘 한 큰술, 조선간장 한 큰술을 넣어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취나물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파나 마늘은 넣지 않아요. 하지만 취향에 따라 조금 넣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마늘을 좋아해서 살짝 넣어보니 전체에 어우러짐에 방해 없이 좋았어요. 덜어서 간을 봅니다. 줄기에 기분 좋은 아삭한 식감과 취나물 향이 잘 어우러져 강하지 않고 은은한 맛으로 봄 향기에 빠진 듯 정말 맛있어요. 삶은 나물의 간은 강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혹시 간이 조금 부족하시면 간장을 한 작은 술씩 추가해 주세요. 간이 맞으면 참기름 한 큰술과 한 작은 술을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접시에 봉긋하게 여러 번 담아주세요. 간 깨를 올려서 완성해주세요. 취나물의 효능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칼륨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제철 진함을 무침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